수상한 이유가 단어는 생략하는데 축약형 표현은 별로 안 써요. 나 진짜 그야말로 억울하네. 단어를 생략하는 건 말을 빨리 하려는 건데. 두 얄로우 마이클 잭슨 롤. 에이 저 외국인 아니구만 저. 축약형은 그죠. 안 쓰는 게 너무 특이해요. 아 특이하다고요? 100%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짱맨 말씀이 지금 100% 외국인 100% 의심한다는 아니고 70%. 끝에 저거는 웃을 때 그거 아니야? 그죠? 저도 100% 의심은 못 하겠어요.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그거라. 저거 끝에 저거 웃는 거예요? 저건 뭐야? 후 아포스트로피에스 데 이즈 히 에이 싱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빌리 잭. 근데 마이클 잭슨 노래 전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뭐야 그거? 블랙 올 화이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했어요. 신나가지고 반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신나요. 그 노래 진짜 와. 그런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세련된 노래 만들었지? 진짜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 그 인종차별 그런 거를 약간 노래하는 거잖아요. 인종차별 비꼬는 노래인데 그거? 그렇다던데. 아. 잠깐만. 후 마이클 잭슨. 예스. 후 이즈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도 하고 막 난리 났어. 이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죠. 네, 그렇겠죠. 빨리 설명해 보시게. 마돈나랑 마이클 잭슨은 거의 다 알지 않아요? 그거 한국 사람들도 아는 건데? 마돈나,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브리트니 스피어스. 웰레스 A 페이머스 싱어 후 헤드 A 스킨 컨디션 웨어 히즈 스킨 턴드 화이트. 뭐 어? 와이 이즈 댓 소 임포턴트 어바웃 힘. 뭔 이야기 하고 있음 대체. 그러게.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뭔 상황이지 근데. 닌자! 검증 중입니다. What can you tell me about him ASA싱어. 아 너무 수상하단 말이야. 궁금하단 말이야. 그치? I don't care about skin problems of a singer. 진짠지 가짠지. 예. 지금 검증 중이야. 검증 받아라. 포즈 I know nothing more. 아 저분이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자꾸 영어만 쓰는데 외국인인가 진 예, 아닌가. 아니 뭐 추신수도 모르는데요. 텍사스 샀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에 추신수 있거든요. 아니 뭐 추신수도 모르는데 텍사스 사람이라길래 뭐야 이거 하면서.
텍사스 유명한데 주신수. 아니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스포츠 환장하는 그거랑 야구랑 그죠. 야구 농구 환장하는 거. 유노 원어원. 아 원어원을 왜 원어원을 뭐하러 알아야 돼? 좀 있으면 사라지고 그 보이그룹을 뭐 알라 그래 외국인이. 하이 마이크 THX 포아친 스트림. IOI처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그죠? 프로듀스 48인가 그거나 봐요. 빌리지. 아 빌리지. 자꾸 사라진대. 문어커. 스무스 크리미널. 소매니 코리아. 아니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질 거니까 사라질 거라고 하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와 여기 뭐 미국 갑자기 미국 방이 됐어. 어. 야, 땡큐 브로. 오, 스릴러도 안 해? 어. 17살 아닌 거 아니야? 스릴러는 또 알고 있네. 스릴러도 완전 띵곡인데? 스릴러 명반이잖아요 아주. 어, 그런 거, 아, 대충 알 건 알구만. 에이 몰라. 디온테 버튼 알겠어요? NBA에서도 안 뛰었구만. 페인지도 모르겠구만 잘. 벌써 프린스. 에릭 테인즈 잠깐만. 에릭 테인즈 어느 팀이지? 버튼 NBA 서머리그 나간다던데. 키키키. 키메이드 커플레이. 버튼 에이 버튼 정도 실력이면은 이런 나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나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리그에 있으면 좀 그렇죠. 썩는 건데 생각을 해보 상식적으로 젊은 아니 젊 운동 선수도 젊어서 전성기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하위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는 상위 리그에서 뛰는 게 맞지. 예, 자기를 위해서 그게 맞죠. 아 나래도 그러겠다. 저래도 여기 이런데 이런 저질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는 거기서 뛰는 게 나아요. 아이씨 여기 총재가 얼마나 망쳐놨는데 지금 씨 아주 그냥 영감쟁이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돼. 영감쟁이 이제 그만둘 때 됐는데 그만뒀나? 영감님 아 진짜 머리 아파 나 이제 생각만 해도. 아유 나이 먹으면 왜 곱게 늙어야지 그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 무슨 축구고 말이야 농구고 야구고 그 나이 먹고선 맡아가지고 그 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네. 아니 뭐 꼬장거리는 것도 아니고 곱게 그 그냥 물러나지 그 왜 그런지 몰라. 정치고 뭐 다 똑같아. 아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높은 위치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내 말이요 유유. 안 돼 안 돼. 나이 먹으면 좀 곱게 내려와서 그냥 남은 여생을 즐겨야지. 아우. 영감탱이 80. 젊은 사람도 아주 개고생만 해. 돌아오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아니 뭐 저거 뭐야 스포츠 저거 뭐야 회장님이 얘기하는 건데? 예. 김민구 꼭 부활하자 이민구. 그분 이제 가셨잖아요. Anyways, 스포츠 저거. 농구 뭐야 농구 총재님 총재 할배 그 얘기하신 건데 할배 그 할배 아마 안 들어오시겠죠. 아니 그만둬요 이제. 저는 농구랑 야구랑 저거 총재님 이응 80 넘은 할배. 네 그 할배
농구총 잘고. 그, 우린 그 얘기한 거지. 아, 진짜. 머리 아파요. 아, 우리도, 저희 어머니도 싫어해요. 그럴만 하지. 키 큰 용병들 밥벌이 못하게 다 쫓아냈지. 아우, 자, 진짜. 소름 돋아, 생각만 하고. 우리 팀의 이정현만 FA 때 왔더라면 집이 우승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아 근데 연세 드셔가지고 너무 꼬장보리니까 아우 연기 할배죠 연기 할배 맞나? 그죠? 그 할배가 연기 할배 맞죠? 아. 슈드리슨 송지. 저는 물리 치료 받으러 갑니다. 발이 부은 거 때문에요. 제발 김민구도 DB로 오게 해 주세요. 맞아 연기 할배. 이응 연기하지. 아재나 알바나. 예. 네, 팬들 아무튼 엄청 싫어요. I will my friend. 아 왜 자꾸 김민구 꺼내. 아워 뉴에스트 레전드. 김민구 오겠어요 뭔지? 오면 어떨까요? 뭘 어때요? 수고하세요, 별거 없죠. 아예 진올다머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몰라요 안 그냥 와도 그냥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래. 좋고 네, 그렇긴 한데 팀에 맞아야지 뭐 팀. 건들면 알핀네오님 다섯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인자 아. 승우능한테 있을 바에 DBA 있는 게 좋습니다. 키우. 그렇긴 하죠. 솔직히 그 감독보다는 상범 감독님이 낫잖아. 아이가타 BAFK4A 모먼트 BTW. 그 아저씨는 아예 각각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활용을 못해요. 그 아저씨는 알죠? 가진 선수들은 너무 좋은데 활용을 너무 못해. 우리는 가진 건 얼마 없는데 활용은 겁나 잘하잖아요. 우리 이상범 감독은 그걸 잘해. 안 그래도 이정현도 불쌍한데 큐큐큐큐. 가진 거는 뭣도 없잖아요. DB는 솔직히. 아니 내가 봐도 뭣도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근데도 운영을 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거지. 운영을 잘하는 거지. 운영은 겁나 잘해요. 가진 게 개뿔도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쪽은 이제 반대죠. 가진 것만 한데 운영을 엄청 못해. 가진 건 어마어마한데 이제 운영을 어마어마하게 못해. 아이고 지금 없어요 아예. 그나마도 그 다 없어 오기는 선수가. 윤호영도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몸도 이제 많이 부상 많이 워낙 많이 당했어서 없어요. 하나도 메이스가 없어. 이제 허웅 하나 돌아올래나? 윤호영만 남았네. 키우. 유경민 입대. 윤호영 뭐 그게 누구야? 이우정? 김주성 뭐 이태? 없잖아. 없어요. 없어. 그렇지. 아예 안 돼. 그 잘하는 선수들은 국내 리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돼. 이건 다시 왔던데 키우. 저님 농구 되게 좋아하시네. 되게 잘하시네. 농구 선수 했다는 거 진짜예요? 아, 너무 뻥이 심해가지고 뭐 믿을 수가 있나? 키 막 190이라고 하질 않나? 아닌가? 키 180 몇이라고 했나? 헷갈리네. 또 이제 다쳐서 은퇴. 와 게임 이즈 디스. 와 게임 아. 뭘 와 게임이야? 김민구 내 롤모델. 채팅 위에 있잖아 저거. 예? 뭐라고 해야 돼 저거? 써 있구만. 뭘 물어봐.
야, 닌자 키즈 오케이? 닌자 키즈 와 게임이즈 디스 맞아요? 와디즈 디스 게임 아닌가? 원어민은 저렇게도 쓰나요? 영포자라 키우 저도 저도 영포자 영포자 순포자 김경윤이 잘생김 양희동이 잘생김 영포자는 운다? 투맨 문과인 불과인 네, 저 말은 맞아요. 아, 저 말은 맞대요. 불과요. 영포자라 부끄럽기만 하다. 이건 무슨 게임? 이 게임은 무엇? 아. 투맨 이과인 문과인 저요? 이과라고 해야죠. 저희 근데 저희 학교 약간 종합이었어요. 인문계도 있고 뭐 그거 예. 다 있었어요. 예. 직업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예. 게임 무엇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가 보네. 같은 반 저 3학년 때 고3 때 같은 반 애들이 남자애들이 20명 남자애들 20명 여자애들 몇 명 해가지고 다 그거 직업반으로 그거 직업 훈련 학교로 가버리고 저희 반에 남은 게 이제 여자애들 25명? 남자애들 5명. 그 중에 5명 중에 제가, 저도 남았죠. 예. 저랑 이제 제 친구들, 예. 친구들 4명이랑. 5명에서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또. 여자애들 25명이에요. 싫어. 예. 여자애들한테 맨날 기 눌려서 살았어. 저희 동네가 저거 약간 휴양지 같은 데 있었거든요. 약간. 계곡 물을러 가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3 때 이제 여자애들하고 다 해가지고 남자애들은 5명 다 뭉치고 여자애들도 한 열몇 명인가? 10명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그 뒷동산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기랑 소주 겁나 처먹었죠. 그죠? 그게 고3의 인생이지. 그냥 WT라고 묻기도 하 어릴 때 왜 그랬을까? 술 담배 하는 거를 뭐 멋으로 알아가지고 약간 야 이게 반항이 뭐지? 뭐라 그래? 이게 반항의 증표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게 반항하는 청소년의 아이템이란 말이지. 하면서 지금도 애들 그런 거 같긴 한데 학생들 보면 지금이나 옛날이야. 이케아 뭐 술 담배 뭐 본드 아휴 다른 좋은 걸로 표출해라 이것들아. 그죠? 그때도 그 소리 했는데 지금도 그 소리 하죠. 똑같이. 아이 원티드 투런 자파니스 거 나와 스플론이 하트. 아니 왜 술 담배랑 뭐 그런 걸로만 젊은 표출을 해. 좋은 게 많은데. 아죠. 그렇잖아요. 다른 좋은 것도 건전한 거나 뭐 즐거운 게 많은데 왜 그랬나 몰라 나 진짜. 중고딩 때 말이야. 중고딩 때. 예. 그때는 다른 기술을 쌓든가 경험치를 다른 걸 좀 쌓아야 되는데 아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차피 술 담배 안 했지만 예, 겁나 많이 한 애들 보면 아쉬워 지금. 걔는 그때 다른 기술 좋은 걸 했으면은 이 나이 처먹도록 이제 좀 덜 고생했을 텐데 싶죠. 제 친구도 중고딩 때 술 담배만 겁나 하고 나이트 다니는 애들 보면 지금도 뭐요 뭐지? 음료수 그거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아 근데 안 돼.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근데 개인 그거라 인생이 겁나 힘들게 사는 애들 많죠. 와이 런 재팬이즈 아나인 오어 게임 오어 어나더 예 무슨 일도 되게 힘든 거 하는 애들 많아요. 너무 힘든 거 너무.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거면 어떻게 저도 뭐 그랬는데 뭐 뭐라 할 건 아닌데 근데 사람 성향이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 뭐야 우리 방 이제 이상하다. 나는 나대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가 좀 이상해요. 저희 방이 원래 이상했어. 방장은 방장대로 얘기하고 있고 시청자는 시청자대로 얘기하고 원래 그렇다네. 각자 할 말만 중얼중얼. 네, 각자 할 말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네. 정로당이 따로 없네.
원래 DJ 수준에 맞춰져요 시청자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너무 팩트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청자가 BJ에게 맞춰주는 현실. 예. 박노인, 내가 말여 이번에 여행을 가는디 말여. 김노인, 잘 먹고 다녀. 도로브 도즈 유저스 리스트드. 박노인, 동남아가 그렇게 좋다네. 내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시청자는 없는가? 그러게요. 아 있잖아요.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판소형이랑 반드로이드님이랑 많잖아요. 밴드 아이 라이크 더 텍스트. 그래도 그죠. 일당백이라고 그게 어디야. 아우 앞머리를 시원하게 밀고 싶은데 이제 왜? 많이 까져서 그럴 수도 없고. 에이 나이 먹으면 이제 머리숱 좀 많이 그거 애껴야 돼요. 머리숱 또감 숱도 많이 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 많아. 저도 미용실 가면 저는 근데 숱 없는 편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전 숱 없진 않거든요. 예, 숱이 저는 가면은 저 숱 없진 않죠 하면은 예 안 없는데요. 이거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숱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숱 많이 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맞바 까지고 가면 별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늙은이 티내는 거 같아가지고. 예, 나이 먹는다고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별로 탐탁지 않아서 차라리 호소비 머리가 나요. 8년 전만 해도 머리왕 숫돌이었는데. 그래요? 아 신호타르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분 맞네. 맞아 맨날 슈팅 게임 퍼즐 게임 아주 그냥 아주 도사로 하던 그분 그 양반이잖아. 타르님 요즘에 비행기 게임 안 해요? 안 하시나? 그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어디요? 예? 비행기 게임 한 번씩 해. 아 근데 오늘 쉬시는 날인가? 요즘 일하시잖아요. 간혹 가다가 고티에서 비행기 게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시무타르님이 그 슈팅 게임 아주 도사인데 요즘에 안 하셔가지고 감 잃으신 거 아니에요? 아재들은 게임 안 하면 큰일 나요. 감 잃어요, 감 잃어. 저는 뭐 방송감도 이런데 요즘에 원래 있지도 않던 감도 잃어가지고 지금 예, 완전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모른다네. 재팬박스 아트 록스구. 그 취향이 근데 나이 먹어도 그 꾸준한가 봐. 예. 전 나이 먹어도 어렸을 때도 뭐 주워서 뭐 만들고 조립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 좋아하는 애요. 예. 시퀀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하시지 않아요? 아닌가? 예. 아니구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진 않은 것 같더라. 저 막 스물 한 세네 살 두세 살 때부터 군대 제대하고서 노래 편집하고 그러는 거 좀 만졌거든요. 예,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인디밴드 저 에? 인디밴드 보컬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됐는데 안 한다 했죠. 밴드가 쓰레기라. 그때 분수를 몰랐어. 아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씨. 아예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자.